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다섯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지난 22일부터 23일 이틀간 본교 양 캠퍼스에서 제65대 총학생회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대면 학사 전환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에 학우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제65대 총학생회 선거 결과와 당선 소감을 황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월 22일부터 23일 중앙대학교 양 캠퍼스에서 제65대 총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본교 서울 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5일 제65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이후 11월 8일 후보자 등록 공고가 올라오며 그린 선거운동본부가 단일 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11월 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1월 18일 합동공청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제65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는 1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시행됐으며 온 오프라인 혼합 전자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투표 결과 서울 캠퍼스 제65대 총학생회 선거는 총 7,000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85.1%, 반대 11.71%, 기권 3.19%로 그린 선본이 당선됐습니다. 이에 그린 선거운동본부의 당선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5대 총학생회 선거에 당선된 기호 1번 그린선거운동본부의 정후보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류동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5대 총학생회 선거에 당선된 기호 1번 그린선거운동본부의 부후보 전자전기공학부 2공학번 서예나입니다. 학생 자치에 있어서 2023년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를 필두로 오늘 당선된 각 단위 대표자들과 함께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중앙대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선택으로 지금 여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시행되는 대면 선거 속에서 학생 자치와 그리고 학생 대표자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만 7천 명의 중앙인을 먼저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 캠퍼스의 경우 11월 3일 제65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안성 캠퍼스는 기호 1번 해움 선본과 기호 2번 도둠 선본이 등록하며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11월 16일 합동 공청회가 진행되었고 투표 기간은 서울 캠퍼스와 동일하게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온 오프라인 혼합 전자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투표 결과 안성 캠퍼스 제65대 총학생회 선거는 총 3,467명이 참여했으며 득표율 63.29%로 해움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해움 선본의 당선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해움 선거운동본부의 당선자 김세실 백지민입니다. 몇 년 만에 경선으로 안성 캠퍼스에서 총학생회 선거가 치러졌는데 단선이 아닌 경선인 만큼 경선 과정만으로도 학생 자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 경선에 참여하게 됐는데 또 당선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저희가 약속드렸던 공약들부터 학우들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하는 총학생회를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목소리를 학우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못지않게 학우들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 거기에 훨씬 더 방점을 두어 언제나 캠퍼스 변화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해움 총학생회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뽑아주신 만큼 항상 이제 선거운동본부 이름처럼 많은 학우님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5대 총학생회는 대면 학사로의 전환 이후 처음으로 당선된 총학생회입니다. 비대면 학사로 침체되었던 학생 자치의 부흥을 위해서는 이번 총학생회 임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65대 총학생회 그린과 해움은 학생 대표자로서 올바른 학생 자치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UBS 황예지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다섯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